저를 막 저 멀리서 보시는 분이나 장로님들처럼 막 그냥 코앞에서 보시는 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지 않고는 교회의 건강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이런 건강한 국가 권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너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알기로 우리 정치가들 중에 크리스찬 많다고 알거든요.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 많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뭐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저 사양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목사가 뭐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치가들, 특히 예수 믿는 정치가들이 그 저 불러가지고 얘기 들을 필요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내용인가를 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들 정치 철학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희생하고 상처 많은 이 시대 국민들을 한없이 존중하며 주인처럼 높여드리는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놓고 목사인 저부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각각 크고 작은 리더십들이 권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구현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